안녕하세요. 이어서 액션 스크립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액션 스크립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좀더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가 무엇이면서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의 이제 특징, 컴파일하고 이런 형태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좀더 양이 길었는데, 액션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왜 액션 스크립트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까지가 이제 액션 스크립트 소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액션 스크립트가 왜 나왔는지 아마 계속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PDF 문서를 보게 됐을 때 보게 됐을 때 플래시 플레이어 동영상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 문서만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도비 플래시가 이제 상용, 즉 유료 결제를 해서 뭔가 사용을 했을 때그 옵션 중에 플래시 플레이어가 동작할 수 있게끔 포함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 플레이어에서 사용되는 게 액션 스크립트인데, 이제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이 플래시 플레이어에다가 우리가 악용을, 즉 공격자가 악용을 해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악용해서 그러면 이 플래시 플레이어가 동작되면은 뭔가 악의적인 행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래시 플레이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액션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액션 스크립트가 무엇인지 특징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액션 스크립트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 스크립트가 무엇인지 보면은 플래시 플레이어 플레이 또는 어도비 AIR 런타임 환경에서 프로그램 언어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액션 스크립트다. 그 가운데 있어서 대화형 작업과 데이터 처리를 해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대화형 형태죠.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대화적인 형태고, 액션 스크립트도 동일하게 대화형 작업과 데이터 처리를 해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수 있대요. 와, 애니메이션 참 많이 보죠. 애니메이션 전 아직까지도 이제 원피스를 많이 보게 되네요. 원피스를 봐도 봐도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애니메이션을 작업 시에 풍부한 상호작용을 포함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때 사용되는 게 액션 스크립트다. 그리고 플래시 무비 내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을 명령어로 이용해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무비 내 시각을 담당하고 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적인 요소를 제어할 수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가리켜 액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액션이냐면 청각적 요소를 아마 그 소리 줄이거나 그리고 플래시 플레이어에 뭐 동작되는 형태가 되겠죠. 화면을 키우거나 이런 형태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와이드, 넓이, 높이 구하는 게 따로따로 명령어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액션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코드를 액션 스크립트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로써 액션 스크립트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시 플레이어의 동작 환경을 하는 스크립트가 액션 스크립트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면서 스크립트 형태가 들어가 있어서 대화형 작업을 할수 있고, 앞에서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게 제어를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세 가지가 되는데,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내장 오브젝트를 지원하고 무비 클립 인터페이스에서 XML을 읽기까지 많은 요소를 통제 가공을 할수 있다. 이 액션 오브젝트들은 하나의 동작 되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명령어들이 있다고 했죠? 명령들을 동작 하나의 오브젝트 또는 이제 태그 구조로 해서 태그 형태로 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태그는 뒤에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통제야 가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액션 스크립트만의 기능을 추가해서 확장을 해서 뭔가 더 보여주고 명령을 제어하고 하는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를 좀 보면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모양과 비헤이비어를 수정하는 무비 클립인데 클럽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비 클립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모양을 수정을 할수 있고 비헤이비어라는 이제 액션 스크립트만의 특징을 가지고 구성된 요소를 가지고 무비 클립, 즉 행위를 하는 형태를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그 있잖아요. 태그. 태그는 이제 라디오 버튼 또는 체크박스 간단한 인터페이스 컨트롤도 하나의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액션 스크립트가 이렇게 하나의 태그로 묶음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간단한 인터페이스도 되어 있지만은 액션 스크립트 언어 스크립팅만 모아놓은 이제 하나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공간을 태그로 묶어서도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리스트 또는 데이터 그리드 같은 내용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 요소는 API를 구성하는 고유한 액션 스크립트의 메소드, 속성, 이벤트, 집합으로 구성하여 실행 중인 동안에 구성 요소를 만들고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형 형태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구문은 이제 아래와 같은 형태로 구문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액션 스크립트가 무엇인지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구성 요소를 만들고 조작하고 뭔가 행위를 할수 있다.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정을 계속 할수 있는 거잖아요. 수정을 할수 있고 그리고 대화형 형태로 할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마음껏 수정을 할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 이것을 통해서 JS, AS를 공격자들이 정상적인 파일에다가 마음껏 수정을 할수 있고 그것을 PC 일반 사용자에게 전달해서 감염을 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악성 행위를 할수 있게 되는 형태들, 이제 특징이 조금씩 감이 오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감이냐면은 서버와 그리고 사용자와 대화 형태로 했을 때 수정이 되고 이를 공격자가 그 부분을 수정해서 공격 코드를 삽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PDF라는 쉬운 도구를 가지고 배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문서에 안에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분석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조그마한 그림을 그리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스크립트 다음에는 VBA 스크립트입니다. VBA 스크립트는 오피스 제품에서 엑셀에서 많이 사용되겠죠? 엑셀에서 유독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드도 있고요. PPT도 있지만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VBA 스크립트, 즉 VBA란 먼저 이야기해보면은 매크로 기능을 사용 시에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자동화를 기록하는 형태의 를 말을 하면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 코딩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의 약자가 VBA 형태가 되고요. VBA는 COM을 지원함으로써 COM을 지원하면서 엑셀, 워드에서 COM의 프로그램, 기반의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내부 함수로 호출하거나 독립, 외부 객체들을 사용 허용 한다는데, 이 내용은 아마 VBA를 사용해 보셨으면은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VBA 즉 오피스 제품은 뒤에서 오피스 구조를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언급되면요. 오피스 제품군들은 문서를 열게 되면은 위 상단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기능들을 우리가 컴 객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컴 객체. 그래서 이컴 객체는 이제 많이 예제를 드는 게 이제 액티브 X를 많이 예제를 들게 되죠. 그래서 이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되는 데 있어서 VBA를 통해서 이 기능을 호출을 해가지고 뭔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뭐 엑셀에서 보게 되면은 특정 쉘에 값이 있어요. 값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을 해서 이 쉘을 고정을 합니다. 쉘을 고정해서 값이 무언가 변경됐을 때 특정 A 3열에 결과 값을 넣어라. 덧셈한 그러니까 A1과 A2가 값이 있을 때 A3에다가 값을 넣어라 라고 해서 덧셈이라는 함수가 들어갔죠. 덧셈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 값을 나오는 행위를 할수 있게 되는 게 이제 VBA라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커마 1급에서 봤을 때는 커마를 공부했을 때는 커마에서는 일련의 이런 덧셈과 또 다른 뭐 매크로 버튼 모양의 이미 도형을 추가해서 뭔가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 버튼에서 매크로 기록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 그리고 도형을 추가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함수와 뭔가 값을 가지고
자동으로 또 기록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매크로를 가지고 어떠한 활용을 할수 있는지 보면은 엑셀 작업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한번 기록을 해놓으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동일한 작업을 했을 때 기록된 값을 가지고 자동화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엑셀에서 제공되지 않은 기능을 함수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업무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VBA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VBA에서 특징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요. 이 VBA에서 배열이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합니다. VBA 스크립트가 대부분 이제 배열 형태로 해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특징이랑 VBA 스크립트가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자동화할 수 있고 함수로 호출하고 컴 객체들을 사용 허용하겠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수를 통해서 어떤 일련의 새로운 이제 여러분이 위에서 엑셀이나 워드에서 봤었던 이제 기능들이 있잖아요. 기능들 뭐 붙여넣기, 제목 크기, 스타일,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함수들을 생성해서 다른 일련의 행위를 하겠다는 부분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VBA 스크립트를 실질적으로 만났을 때 배열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 책이 꽂아져 있는 이제 책꽂이가 있을 때 책은 데이터로 가정되고요. 보관되는 책꽂이는 배열, 즉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정의를 위키백과에서 한번 내리면은 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들을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말을 하고 있고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 순차적으로라는 단어가 필요하면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어 값의 번호가 곧 배열의 시작점으로부터 값이 저장되는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한다 라는 거고요. 이를 도형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가 그릇 형태가 됩니다. 그릇은 네 개의 그릇이 이제 되어 있고요.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 안에 네 개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차 배열이고요. 1차원 형태의 배열이고 가로로 또 세로로도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배열을 VBA에서 사용하는 형태 또는 스크립트에서 배열을 사용하는 부분은 속도가 빠르게 처리가 될수 있고 배열은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스크립트들을 동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게끔 하는 형태가 되고요.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제 int, long, string 등의 변수와 마찬가지로 변수를 선언하고 선언된 크기에, 즉 배열 선언된 크기에 메모리 공간을 확보 뒤에 공간을 데이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즉 VBA 스크립트 선언할 때 DIM이라는 이제 선언을 하면서 DIM이라는 객체를 선언하면서
인티저 배열 선언하고 그 가운데서 바템 바에 바형식의 템프라는 공간을 3이라는 공간에 가지고 하게 되면 정수형 배열을 선언한다. 그리고 스트링은 문자열 그리고 뭐 크기를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배열을 선언하고 사용을 할 때는 이제 array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숫자를 입력할 때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arr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굳이 선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array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배열 크기 위에서 지정하지 않았을 때 사용되는 게 array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선언을 하고 나서 array를 사용했을 때그 밑에 상한값과 하한값이 있는데 상한값은 이제 array의 값이 너무나 많을 때 에러 없이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지금 array에 들어가 있는 값을 에러 없이 정확하게 뿌리기 위해서 값을 어퍼 바운드라고 이야기하면서 값을 이제 정확하게 뿌려주게 됩니다. 즉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값이 크게 많진 않지만은 좀더 많은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이 값을 에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에러가 나올 수가 있어서 어퍼 바운드라고 해서 상한 값을 가지고 오류 없이 출력할 수 있는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고요. 그리고 하한값 형태는 루프문이나 반복문 등을 이제 사용해서 동적 배열이 많을 때 사용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사용 예제를 보면은 하한값에서부터 상한값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배열을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VBA 스크립트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와 다른 형태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VBA 스크립트는 배열의 대부분 줄을 이루면서 뭔가 데이터를 들어가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만은 뒤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때 어느 정도 같이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VBA 스크립트는 배열이라는 개념까지 추가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뭐 죄송합니다. 배열은 지금 보이시는 부분만 개념만 좀 어느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거든요. 어떤 걸 푸냐면은 난독화 됐을 때아이 난독화된 구문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음에는 이제 포함된 기법, 악성 문서에 포함된 기법 앞에서 보였던 뭐셸 코드 그리고 힙스프레이 난독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방금 봤던 스크립트 소개에서 봤던 것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명령하고 명령을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명령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서 뭔가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다시 명령을 할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뭔가 대화형 형태다. 그 가운데서 악의적으로 행위를 한다면 이 데이터를 이제 쉘코드나
입스프레이를 통해서 우회하고 공격할 수 있구나 라는 형태를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의 특징 그리고 형태를 보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악성 문서에 포함된 방금 말씀드렸던 난독화 그리고 쉘코드 힙스프레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